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그림 형제의 이야기 들려줄게요. 용감한 꼬마 재봉사. 여러분들은 용감한 편에 속한가요?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에 속하나요? 여기엔 용감한 꼬마 재봉사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림이 정말 정말 예쁜 그림책. 용감한 꼬마 재봉사. 원작 그림형제. 글 이기경. 그림 최민철. 출판사 여원 미디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몸집이 작은 꼬마 재봉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잼이 있어요. 잼 사세요, 잼. 창밖에서 잼 장사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꼬마 재봉사는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잼 한 병만 주세요. 아니, 아니, 반 병만. 반병이요? 아주머니는 투덜거리며 병에서 잼을 반쯤 푹 떠서 툭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꼬마 재봉사는 빵에 잼을 듬뿍 발랐어요. 입맛을 다시며 한 입 크게 베어 먹으려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옷을 마저 다 만들고 먹어야지. 한참 바느질을 하는데 달콤한 잼 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떼지어 몰려들었어요. 팔을 휘휘 저어 쫓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화가 난 재봉사는 파리채를 가져와 힘껏 후려쳤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글쎄 파리를 일곱 마리나 한꺼번에 잡았지 뭐예요. 하! 우와! 한 방에 일곱 마리네? 내가 이렇게 힘이 센가? 꼬마 재봉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기다란 천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한 방에 일곱!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 꼬마 재봉사는 천을 허리에 두르고 집을 나섰어요. 마침 탁자에 치즈 한 조각이 보여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어야겠군. 꼬마 재봉사가 들판을 지날 때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갇혀 날개를 파닥이고 있었어요. 잘 됐군. 심심한데 길동무나 해야겠다. 작은 새도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어요. 꼬마 재봉사는 들판을 가로질러 작은 마을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재봉사의 허리에 대문짝만하게 쓰인 글자를 보고는 모두 벌벌 떨었어요. 한 방에 일곱! 모두들 꼬마 재봉사가 한 번에 일곱 명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지요. 꼬마 재봉사는 강을 건너고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 걷고 또 걸었어요. 한 방에 일곱!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벌벌 떨었지요. 한 방에 일곱! 한 방에 일곱! 한 방에 일곱! 하루는 꼬마 재봉사가 산 꼭대기를 오르는데 몸집이 산만한 거인이 두리번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재봉사는 겁도 없이 거인에게 다가갔어요. 이봐, 친구. 거기 앉아서 세상 구경을 하고 있나 보군. 나도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는 참이야. 거인은 재봉사를 깔보듯이 내려보며 말했어요.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꼬마냐? 뭐야? 꼬마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래?
재봉사는 허리에 두른 천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어요. 한 방에 일곱! 하하하하하! 네가 한 번에 일곱 명을 해치웠단 말이야? 자, 눈을 크게 뜨고 날 잘 보라고. 거인은 커다란 돌덩이를 주워 들고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우두둑! 커다란 돌덩이가 금세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게 다야? 그 정도는 어린애 장난이지. 재봉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여발한 듯이 꽉 쥐었어요. 그랬더니 움켜진 손에서 즙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로 치즈였어요. 어때?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꼬맹이한테서 저런 힘이 나오다니. 거인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하늘 높이 던졌어요. 제법이군.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재봉사는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힘껏 하늘로 던졌어요. 바로 새였지요. 하늘 높이 올라간 새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하늘을 보던 거인은 더러 겁이 났어요. 내가 졌다.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동굴에서 자고 가거라. 거인은 재봉사를 동굴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자면 돼. 거인은 커다란 침대를 가리켰어요. 꼬마 재봉사가 잠이 들자 거인은 쇠 몽둥이로 침대를 힘껏 내려쳤어요. 우직근! 침대는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꼬마 재봉사는요, 침대 한쪽 구석에 누워있어서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거인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으로 나갔어요. 거인이 동굴로 돌아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재봉사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동굴을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거인은 재봉사가 자기를 해치러 오는 줄 알고 거름아 나 살려라 도망쳐 버렸답니다. 꼬마 재봉사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지나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 나무 위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지요. 한 방에 일곱! 궁궐을 지키던 병사가 재봉사의 허리에 쓴 글자를 봤어요. 병사는 재봉사를 흔들어 깨워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하, 한 번에 일곱 명을 해치웠다니 하늘이 내려주신 장사로구나. 임금님은 재봉사를 가까이 불러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궁궐 숲속에 거인 둘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기까지 해서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은 재봉사에게 거인들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꼬마 재봉사는 그 길로 거인들을 찾아갔어요. 거인들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 재봉사는 한 거인의 머리에 돌멩이를 휙 던졌어요. 딱! 돌멩이에 맞은 거인이 눈을 부릅뜨며 깨어났어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냐? 아니, 누가 때렸다고 그래? 거인들은 한 대 뒤엉켜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 지쳐 쓰러졌지요. 꼬마 재봉사는 병사들을 불러 거인들을 꽁꽁 묶게 했어요. 그러고는 임금님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보잘것없는 재봉사에게 귀한 딸을 시집보내기 싫었어요. 숲속에 사나운 유니콘이 있는데 그 유니콘을 잡아오면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노라.
꼬마 재봉사는 유니콘을 찾아 다시 숲으로 갔어요. 유니콘의 코앞에서 약을 잔뜩 올렸지요. 유니콘은 길길이 날뛰며 재봉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다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끼고 말았답니다. 꼼짝없이 잡히고 만 거예요. 그래도 임금님은 꼬마 재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재주는 알겠지만 숲에는 유니콘만 있는 게 아니야. 사나운 멧돼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 그놈들을 모두 잡아들이면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노라. 꼬마 재봉사는 그거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멧돼지들의 약을 살살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김없이 잡아들였지요. 하하, 참. 한방에 일곱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었구먼. 비록 몸집은 작지만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임금님은 혹시 놓칠세라 꼬마 재봉사를 사위로 삼았답니다. 글자 없는 그림책, 용감한 꼬마 재봉사 이야기.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요? 그림 한 장면 한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휘력은 어느새 쑥쑥 자라 있을 거랍니다. 선생님이 30초간 시간 줄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장면 소리내어 한번 들려줘 보세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 작품 누가 지었다고 했나요? 그림 형제가 지었다고 했죠? 잠깐 그림 형제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그림 형제의 형 야콥과 동생 비렐름은 독일의 하나우에서 태어났어요. 형제 모두 대학에서는 법률을 공부했고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된 것이나 1841년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이 된 것도 그리고 독일 언어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것까지 둘 다 똑같답니다. 그림 동화는 그림 형제가 독일의 옛날 이야기들을 모으고 다듬고 연구해서 펴낸 책이에요. 형보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동생이 다시 다듬고 살을 붙여서 총 200여 편의 이야기를 담았답니다. 용감한 꼬마 재봉사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로 힘도 약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상대를 물리친다는 이야기가 과장법을 통해 재미있게 전달되고 있죠. 자, 이 이야기 어땠나요?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신감이 그를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한 것, 육체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앞선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이러한 지혜는 자신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감,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빙고! 책을 많이 읽어야죠.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지식에 그 지식의 경험을 살려서
지혜로, 그 지혜를 덧붙여서 창의로, 그리고 창의적인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들 마음속, 여러분들 두뇌에도 지식으로 가득 채우길 바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